몰려드는 쓰레기 차량들. 날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을은 밤에도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주민들은 대기질을 체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복화박치라 해가지고 복화박치 암모니아 항하수수 그리고 티베트산 유기화합물 측정하는 기구예요. 이날 유기화합물질 수치는 보통 도시에 약 100배. 지금 피디님 맡아보시죠. 아 이게 냄새가 이게 냄새가. 예. 사람 죽으라 말이다. 아 좋네. 와 이거. 야. 이거 봐라. 주민들 어쩌고? 에? 아침부터 나는 심한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 냄새의 원인인 하수 슬러지 공장에 민원을 넣자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쪽에는 쓰레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저쪽으로 내가 또 말씀해. 그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내가 신고 개발 영장입니다. 야 이 XXX들아 이렇게 하라고 해서 XXX들아 능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되면은 기계를 안 돌려야지. 왜 주민을 이 불편을 막노? 그래 전화했어. 예, 예, 예. 우리 내진다고 죽겠다 하는데 그걸 그거 맞나요? 어? 무슨 이딴 사람이서? 저희들도 그 이전에 이야기 듣고 나면 나름대로 안에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 조치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사장님은 돈을 받지만 우리는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대체년에 사람들이 무슨 제가십니까? 오히려 한 달 냄새 난다고 전화 오고 그래 못 살고 굶는데. 이런 실랑이는 매일같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양이 혹시 있으세요? 그냥 뭐 보통 뭐 하루에 얼마 이래 처리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잠시 작업 시간을 줄이는 임시 방편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그날 오후 급기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의 확고한 뜻을 세상에 알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성동 마을 유지를 적극 추진해라. 냄새가 악취가 엄청나게 지금 심하거든요. 새로 도시 하려면 도저히 이거는 뭐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문을 못 열어요. 창문 못 열어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내놔. 오십세 간단한 먹었들은 건설끼리 몰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내 옆에 누웠네. 육십세 안된다고 쪼그린 건을 잡으니 희망 따라 놀아채며 하수구 냄새 풍기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부산시에서는 언제 이주를 시켜주겠다고 합니까? 살기 좋은 에코단지 그리고 살기 좋은 명지국제신도시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부산시는 합병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안 한다고. 날짜는 이 합의서에 전혀 없으니까 우리로서 상당히 궁금하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집단 이주시켜 주겠다는 얘기는 전혀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어르신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밖에 안 납니다.